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카 센터 W 한만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재생성 빈혈의 감별 유무 목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혈염을 접근하게 된다면 우선 재생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재생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레티큘로사이트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세만조 결국 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NMB 스테인, 지금 이런 염색약을 이용해서 염색을 한 다음에 이런 모양의 레티큘로사이트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적혈구 1000개를 세면서 이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몇개 나오는지 봐서 비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장비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CBC 장비 중에는 레이저 타입하고 그다음에 일렉트리컬 임패던스 방식이 있죠. 전기저항 방식이라고 하는. 근데 전기저항 방식들은 이런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레이저 타입으로 나오는 CBC 장비들은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장비로서는 아이덱스의 프로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멘스의 어드비아 장비가 있게 됩니다. 한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좌측 환자 같은 경우는 9월 18일 날 HCT가 22.5%로 내원했습니다. 이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8만 800개입니다. 80.8이요. 과거 텍스트에 의하면 6만 개 이상이라면 재생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 장비에 갖고 있는 참고치를 좀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지멘스 어드비아 장비는 8,400개에서 12만 9,300개까지를 정상분을 잡고 있어요. 즉 12만 9,300개를 초과해야 재생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때는 이 환자 같은 경우 재생성이 있다 없다고 하는 없는 상태죠. 아직은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렇다고 완전 비재생이라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지만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경과 내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헤마토크리트는 30.2%로 증가하면서 레티큘로사이트도 29만 4,500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즉 정상값보다 높죠. 그러면 9월 18일 날은 재생성이 없었지만 10월 2일 날은 재생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생성이 나타나고 빈혈 수치도 개선되는,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비재생성 빈혈이 아니라 재생성 빈혈로 분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비재생성이라고 해서 이 환자는 비재생성 빈혈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용혈이라든지 아니면 시혈로 인해서 처음에는 비재생성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루나 이틀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이상 넘어가면 비재생성 빈혈도 재생성 빈혈로 바뀌게 됩니다. 즉 IMH 환자, 또 용혈성 빈혈 환자라든지 아니면 시혈, 복강 장기가 파열됐다, 즉뭐 간이나 비장이 파열된다든지 아니면 헤만조사할코마 같은 종양이 있었는데 그게 파열돼서 빈혈을 봤던 경우에는 초기에는 비재생성 빈혈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재생성 빈혈로 바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좀 볼게요. 8월 4일 날은 12.5%였습니다. 즉 헤마토크리트가 12.5%였는데요.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9.5, 9,500개, 상당히 많이 났죠. 그리고 8월 17일 날은 수혈을 한번 한 다음에 검사한 겁니다. 헤마토크린 42.5%였고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11,300개요. 뭐 빈혈 수치 정상이니까 정상이라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9월 4일날 처음 내원했던 것보다 한달 정도 지났을 때 헤마토크린이 27.9% 좀 떨어졌지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2.7개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7이면 2,700개죠. 그 다음에 9월 20일날 헤마토크린은 22.1%,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 거는 3.3, 지금 3,300개 정도. 10월 4일, 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 헤마토크리트는 15.5%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빈혈이 많이 심해졌죠. 그렇지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10.9, 즉, 1,900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즉,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다시 빈혈이 심해졌어요. 그렇지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증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는 비재생성 빈혈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검사한 결과만 갖고 재생성이다, 비재생성이다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히스토리도 중요해요. 용혈성 빈혈로 내원했는데 한 이틀만 내원했다. 그러면 그날은 비재생성 빈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 보면 재생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경과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런 우측에 있는 환자처럼 시간이 지나도 재생성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 이런 환자들은 비재생성 빈혈로 보셔야 되겠죠. 그럼 비재생성 빈혈은 어떤 것들을 일단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양결핍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철분결핍. 철분결핍 같은 경우 사실 비재생성, 즉 non-regenerative anemia보다는 semi-regenerative anemia로 좀 분류할 겁니다.
이 철분 결핍이 가장 많은 건 위장관 쪽으로 혈액이 손실됨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위장관의 어떤 종양, 뭐 GIST라든지 또는 뭐 아데노카시노마라든지 아니면 림포마 이런 종양들에 의해서 장내로 많이 손실되거나 또는 GI 얼서 위장관 내 궤양이 생겨서 실혈이 계속 생기는 경우들. 뭐 간헐적으로는 에오시노필릭 엔테라이티스가 있어서 만성적인 출혈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후크홈과 같은 기생충이 감염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철분 결핍이 있는지 확인하고, 철근 결핍은 그냥 철분 결핍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철분 결핍된 원인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폴레이트라든지 코발라민 같은 비타민 B 같은 결핍되어 있을 때도 비재생성 빈혈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결핍되는 영양분만 공급해 준다면 빈혈은 개선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입니다. ACD. 뭐 병원에 첫날은 입원할 당시에는 빈혈이 없는데 한 열흘 정도 입원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PCB가 40%였는데 20%가 떨어졌다. 뭐 이런 환자들 계속 있어요. 뭐 이런 만성염증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검사하면서 체열함으로 인해서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은 개체를 다루고 입원시켜서 처치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심부전 이런 경우에는 사구체역기관에서 에리스로프리틴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성 빈혈이 옵니다. 비재생성 빈혬이. 이런 경우에는 에리스로프리틴만 잘 투여해 준다면 비재생성 빈혈은 개선이 되죠. 특히 CKD 스테이지 1이나 2에서는 이런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보통 스테이지 3 이상이 되어야 이런 비재생성 빈혈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분비성 질환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에디슨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에디슨 증후군은 알도스테론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코티솔의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빈혈 수치가 너무 심해서, 즉 헤마토크리트가 10에서 20% 사이인데 환자가 너무 기력이 없다면 한번 수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빈혈이 있지만 환자가 기력이 좋다면 굳이 수혈할 필요는 없어요. 글루코코티코이드인 프레디솔을 처방해주면 짧게는 한 달, 길면 두달 사이에 빈혈은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스테로이드, 즉 레보사이클린만 잘 처방해준다면 한 달에서 2, 3개월 지나면 빈혈 수치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 질환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을 확인했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골수 질환으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골수 질환의 첫 번째는 아플라스틱 아네미아. 사실 아네미아라는 표현을 써서 빈혈이지만 얘는 팬사이토페니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뉴트로페니아라든지 스롬보사이토페니아를 동반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골수 검사를 하게 된다면 지방세포들이 침입이 돼서 본매로 해서 더 이상 조혈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IMA. 과거에는 PRCA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Pure Red Cell Aplasia라고. 그러나 최근에는 PIMA라는 용어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recursor Targeted Immune Mediated Anemia라고 해서 Precursor P, Immune I, Mediated M, 그 다음에 Anemia A를 따서 PIMA를 부르는데 이것은 NRIIMA, 즉 Non-Resorptive Immune Mediated Anemia 하고 PRCA 범위를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골수에 적혈구의 모세포들, 모세포가 전구세포라고 되겠죠. 뭐 로브리사이트라든지 메타로브리사이트 이런 것들이 매크로파지와 같은 탐식세포들의 탐식이 돼서 더 이상 조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루케미아라든지 또는 마이엘로 디스퍼럴 신드롬. 마이엘로 디스퍼럴 신드롬이 진행되면 루케미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들 또는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만 있는 경우들 또는 헤모파고사이트 신드롬 또는 이런 다른 말로 하이퍼스프렌지라고 합니다. 즉 골수라든지 비장에 적혈구, 우리가 말초에 있는 적혈구 있죠. 핵이 없는 적혈구 또는 적혈구 모세포, 즉 프리커서 셀들을 탐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프리커서 셀만 탐식하는 경우는 PIMA로 분류하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말초에서 보는 적혈구를 많이 탐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헤모파고사이트 신드롬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모파고사이트 신드롬이라든지 하이퍼스프레니즘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이엘로 디스플라지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헤모파고사이트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수혈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이 수혈로 인해서도 헤모파고사이트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미니멈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쌓아야 됩니다. 검사해야 됩니다. 그중에 CBC라든지 좀 시럼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블러드 가스,
거기에 전해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만성질환들, 즉, ACD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CKD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이 없다면, 아이언 프로파일 또는 폴라이트, 코발라민 농도를 재가지고, 뉴트리션은 어떤 결핍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성 질환들은 에디슨 증후군의 ACT 자극시험을 하면 되죠. 또 전해질 측정했을 때 전해질 부분이 있는지. 사실 이제 코티솔 부족은 전해질 이상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속발성 에디슨 증후군이거나 아니면 원발성인데 비정형 에디슨 증후군도 있죠. 즉 알도스테론 이상 없고 코티솔만 부족한 경우들이죠. 그리고 토탈 T4라든지 캐나인 TSH, 프리 T4를 측정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면 솔직히 말하면 골수질환이겠죠. 네, 골수질환을 접근하기 전에 먼저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적혈구에 어떤 이상들이 없는지. 그리고 보디엑스라든지 또는 빈혈에는 PCR 검사, 그다음에 뉴메틀렌 블루 같은 염색을 통해서 적혈구 모양들을 또는 적혈구 내에 어떤 봉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고도 문제가 없다면 이제 골수 검사, 그다음에 스플링 검사를 해야 되겠죠. 골수나 스플린에 대해서 어떤 사이버설로지하기 위해서는 FNA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직 검사를 해서 코어 바이옵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게 혈액 도말했을 때뭐 특이적인 적혈구 이상은 없죠. 이런 것들이 혈소판이 되고요. 이런 게 혈소판 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뭐 CBC 장비를 이용한다면 적혈구로 탐색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혈소판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적혈구죠. 그다음에 이런 게 뉴트로피이요. 그래서 도말상에서는 적혈구 이상이 특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재생성 빈혈의 환자들은 혈액도말 검사에서 어떤 특이성이 보이진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감염체, 특히 이런 봉입체들, 바베시아죠. 우리가 바베시아 깁소니를 가장 많이 보는 도말상에서 알기 어렵다면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체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디퀵스테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염색하는 검사 방법이죠. 또 이런 걸다 포함해서 김자 스테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혈구 내에 있는 봉입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탐식한 매크로페이지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브리사이트를 탐식한 경우고, 요거는 뭐 메타로브리사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를 더 탐식한 경우도 있네요. 원래 이제 매크로페이지는 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런 메타로브리사이트. 근데 이게 매크로페이지 안에 공포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매크로페이지겠죠? 거기에 메타로브리사이트를 탐식하고 있는 모습들. 또는 이거는 이제 매크로페이지가 메타로브리사이트나 로브리사이트 탐식하고, 이거는 탐식이 좀 오래된 거겠죠? 그런 모습들. 또는 매크로페이지 어떤 세포질만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핵이 있는 로브리사이트나 메타로브리사이트가 탐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즉 어떤 매크로페이지 특히 또는 뭐 조혈 세포들을 탐식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이톨로지상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한번더 확대해서 보여준 내용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뭐 사이토플라즘만 보이고 거기에 핵이 있는 세포가 탐식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사이토플라즘이죠. 매크로페이지 사이토플라즘이 독립되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핵이 두 개, 즉, 핵 분열되어 있는 것도 탐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핵이 있는 세포에다가 이렇게 로브리사이트가 탐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루브리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하는, 어디 있냐. 아이고, 저도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좀 보이진 않네요. 뒤에 한번 보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갖다가 프리커서 타겟티드 이면 메디에이티드 아네미아, 즉 PIM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골수 검사예요. 그래서 골수 검사상에서도 이런 탐식되어 있는 세포들 있는지, 또는 탐식돼서 완전히 소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이런 세포 하나에 이런 색들이, 이 핵이 있는 세포들이 탐식되고 있는지를 보고 진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또는 비장을 FNA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이 있는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메타로브리사이트 또는 로브리사이트를 탐식하고 있는 세포들이 보인다면, 이 환자는 PIM의 가능성이 높다. 골수 검사에서 아무것도 못 나왔는데, 비장 검사에서 이런 세포들이 본다면, PIMA로 잠정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갖다가 루브리 파고사이토시스라는 용어 썼네요. 그리고 이거는, 환자 좀, 이런 이제 메타로브리사이트, 뭐 어떤 로브리사이트 같은 경우들 보일 거고요. 근데 이런
매크로페이지 내에 덴드라이트 셀리 같기도 하죠. 이게 매크로페이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혈구가 탐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가 또 해머파고사이트 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리스트로파고사이토시스, 즉 적혈구가 탐식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아까처럼 적혈구 전구세포를 탐색하고 보면 루브리 파고사이토시스라는 용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해머파고사이트 신드롬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또는 뭐저어 뭐야 말리그난트 히스토사이트 사르코마 이런 경우도 이런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비재생성 빈혈에 대한 어떠한 질병들이 있을 수 있는 설명하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골수라든지 비장의 세포 검사를 진행했을 때 어떤 소견들이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진료하다 보면 비재생성 빈혈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의 치료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